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태풍이 보도하고 예상되었던 것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도 감사하게도 서울을 통과했고 저 휴전선도 넘어서 이렇게 지나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보도된 대로 많은 비와 바람, 강풍이 불고 했으면 참 난감한 일이 참 많았을 터인데 성경의 표현대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다가오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못 보니까 요 천장에 조금 에어컨 밑에 거기서 저녁에 오니까 똑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갖고 저쪽에 이렇게 뭐 그 구멍이 생기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고 저 정도로 이제 그친 거예요. 다른 곳은 다른 이상은 없고요. 또 교인들 가운데도 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전달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하고요. 오늘 새벽에 그래도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변론, 바울은 이제 변호사가 따로 없고요. 자기가 스스로 변론하는 그런 말씀. 그 총독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보소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이제 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변호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사와 같이 바울의 죄를 이제 고발하는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총독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제 네가 말을 잘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당연히 이제 바울이고요. 대답하되 이 말이 참 멋있다고 할까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그 능력이죠. 능력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권세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비굴함이 없잖아요. 재판장한테 아첨하는 말이나 뭐 그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할 때 이그러진 말을 하거나 아니면 비굴한 말을 하거나 아첨의 말을 하거나 거짓의 말을 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말을 왜곡되게 하거나 뭐 이러기가 참 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장이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딱 앞에 서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더둘로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빌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찬사인데요.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더둘로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변호인이니까 뭐 거기에 관련된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바울이 한 말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 왔으니까 당신이 여기에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 온 건 내가 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우리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까지 열이틀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바울을 무슨 소유죄 같은 걸로 이렇게 다시 바울을 재판에 지금 넘기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서게 될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읽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14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그냥 사실관계로 그냥 변명을 하는 정도로 그쳤고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이 말들이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말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쓴 것이고요. 이 기회에 사실 이 말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명해서 무죄로 석방되기를 거기에 여러 말을 쓰기를 원하지 이 말을 하기를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을 터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위험해서 벗어나는 일에는 몇 마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때리라든지 못 얻든지 못 얻든지 예,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 이 재판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거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하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은 빌릭스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재판장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될 일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는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군중들 앞에서도 아주 결사적으로 정신을 차려갖고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하는 그 간증을 그 계단 위에 서서 했고요. 그리고 아나니아 앞에서 공회 앞에서도 다시 한번 그 간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재판장, 이 벨릭스가 주재하는 이 재판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인정을 해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너희 잘못이다, 너희 어리석다 이래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인정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쭉 인정하죠. 그리고 그것이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가 하는 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리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 이것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난 이 믿음 나에게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또 사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 살아왔다. 우리가 본받을 일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힘쓰면서 살아왔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3차 전도 여정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금을 얻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왔다. 그리고 또 무슨 오해가 있을까봐 결례의 의식을 또 행하기까지 하였다.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거기서도 그런 책잡을 만한 죄를 받을 만한 처벌 받을 만한 일이 없었죠. 공회 앞에서의 재판에서도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 증거가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고요. 그것을 공회 앞에서도 선포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바울의 변론이 있었고요. 그러자 빌릭스, 이
로마 총독이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건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 그의 부인이 유대 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하여, 이 재판을 연기하여 이르되 청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거를 빌미로 해서 재판을 이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꼭 로마에 가서 재판할 때도 꼭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할 때도 그가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셋집이었죠. 셋집에 거하면서 친구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 바울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2년이라는 그 안전한 기간을 오히려 확보하게 되어서 그 기간에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고, 이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랴에도 2년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로 2년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좀 쉼을 얻었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다녔던 기간이었는데, 여기서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 그에게, 바울에게 주어진 그 여정이었는데, 우리의 삶을 태풍 가운데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이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갖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풍 중에도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막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종말의 때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하나님 주의를 예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